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재 버스 부문은 꾸준한 주문으로 가동률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트럭 부문은 수요 부족으로 생산 라인 가동률이 50%까지 떨어져 작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. 타타 상용차 군산공장도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생산이 줄어든 가운데 급여를 10% 이상 감축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.